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마귀가 나왔습니다. 여기 무대 사마귀까지 날라와서 같이 춤췄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자, IOI 멤버들 한 명씩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목소리 네. 들어봐야죠. 안녕하세요, IOI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OI 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IOI 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IOI 성희입니다. 수아입니다. 와, 아니 관객들이 힘들 법도 한데 똑같은 데시벨로 난립니다, 그렇죠? 예. 네. IOI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일단. 네, 인사 네. 같이 하시면서. 예. 네.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는 네. 어떻게 보내시나요? 네, 저희가 유닛 활동이 정말 최근에 끝났는데 또 완전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녹음도 하고 완전체 준비를 또 바쁘게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렇군요. 자, 잠깐 함성을 자 여러분 침착해 다 같이 침착해 침착해. 자, 질문을 하면 우리 온돌라영님께서 말을 했는데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온돌라영 손이 바뀌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스톤라영이었는데 온돌라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감사하게 사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잘 유지해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완전체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화성시 서남북구한 청소년 페스티벌이에요, 청아씨. 네. 네, 네. 이 자리에 미래 IOI를 꿈꾸는 이제 여고생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네. 하고 그랬는데요. 연습생 후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보면 어떤 생각들, 청소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사실 그냥 정말 가깝게 저희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네. 여기서 전에 대회도 하고 공연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처럼 꾸준히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서 저희 미래에 저희처럼 잘 되시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파이팅 넘치게 계속 꿈을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질문 받고 꿈을 키우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딱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젠간 다들 꼭 성공을 하는데 그게 시기만 다를 뿐이지 네, 모두 나중에는 잘 될 테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도 꾸준히 꼭 힘내서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면 언젠간 꼭 빛이 볼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응원할게요. 박수! 아, 말도 이렇게 잘해요. 굉장합니다, 진짜. 자, 그럼 IOI의 무대 이어가야죠. 어떤 곡들이죠? 네, 다음 곡은 저 아시다시피 수록곡이에요. 발라드 똑똑똑과 저희 타이틀곡 드림걸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똑똑똑 드림걸스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